벌써 이안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. 많이 빠지는 곳이라서 저기를 심으면서 가야 되나. 여기 많이 빠져서 그냥 나왔는데 심다가 여기를 꼭 지나간 만약에 요 코너를 지나간다 지나가야 되겠다 하면 여, 이 빠지는 트랙터가 많이 빠지는 부분에 이안개 되도록이면 요런 자리는 피해서 심어야 됩니다. 나중에 손으로 인력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떼우든지 놔두든지 그렇게 억지로 막 만약에 들어가서 억지로 심으려고 그러면 승용 이안개 빠지죠. 트랙터 와서 또 땡겨야죠. 또 논일 해놓은 거 또 엉망되죠. 여러모로 손해입니다. 오히려 이런 부분에 이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요런 자리 많이 빠지는 요런 자리는 피해서 가는 게 상책입니다. 상책 꼭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면 입구까지 가서 심부를 하지 말고 뒤에 식구 쪽을 상승을 시켜서 빠져나간 뒤에 나머지 부분만 심고 손으로 대충 굴려서 심으면 됩니다. 이 억지로 심으면 기계 물이 없는데 기계 물이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을 피해서 기계 물이가 오지 않도록 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들인 그 기계를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. 무리하게 많이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나쳐 오는 것이 좋습니다. 무리하게 막 끝까지 막 빠지는데 여기서 식구를 달리고 그러면 심어도 얼마 안 되거든요. 사람 손으로 심어도 이런 곳은 굳이 심으러 기계로 막 빠지는 부분을 심으려 하지 말고 지나쳐야 됩니다. 오히려 그래야 기계를 너무 비싼 기계를 보호를 하고 지나칠 때는 식구를 최대한 들고 빨리 빨리 나와야 됩니다. 억지로 막 힘을 넣으면 안 돼요.